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1 공주 석장이 구석기 축제. 정말 따뜻한 이 봄날 5월입니다. 그것도 5월 5일. 우리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야, 이곳에서 그냥 여러분들 모든 분들 모여서 우리 공주 석장이 구석기 축제를 함께 즐기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온택트로 즐겁게 또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기대를 하시고 5월 8일까지 4일 동안 여러분들 함께 공주쇼 유튜브 채널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2021 온택트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는요, 아주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보니까요, 벌써 뭐 공주하면 알밤 유명하지요. 또 알밤을 먹고 자란 소고기 한우, 기대가 됩니다. 오이도 있고요, 토마토도 있고요. 야, 그리고 아주 샐러드, 야채도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 구석기야 밥 먹자 프로그램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서는 또 우리 개그맨 오정태 씨가 저처럼 똑같은 구석기 옷을 입고 셰프로 출연을 합니다. 이게 구석기 옷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왠지 모르게 원시적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대로 바로 그냥 입고 나가도 이 시대에 잘 어울리는 패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떤 요리가 오늘 탄생이 될지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구석기 시대로 한번 휴웅 하고 날아가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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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야, 전국 각지에서 지금 우리 아버지 엄마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 함께하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한 분 한 분 모셔봐야 될 텐데, 이분 하면 뭐 공주 시민 여러분들 이분을 모르시면 안 되죠. 예, 어떤 분을 모실 거냐면요, 우리 김정섭 공주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거라고 옷을, 네, 되게 실크 같다. 이거는 좀 그런데. 자, 우리 시장님, 우리 많은 분들 랜선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예, 인사 한번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공주시장 김정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 모셔야 되는데, 예, 아, 이분 정말 아주 구석기 이 축제를 위해서 특별히 모신 분입니다. 오정태 씨. 예. 이쪽 오세요. 주장님, 아니 주장 부족장님. 아이고, 예. 예,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공주 부족장님 김정섭 시장님. 야, 이게 실크네요. 저희는 가죽인데. 예,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족장님이니까 더 훨씬 좋은 거 입으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인사 한번 할게요.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혜야, 안녕. 오빠 왔다, 오빠. 예, 오스트라 피테쿠스보다 더 잘생긴 오정태예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지금, 예, 뭐 지금 랜선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어리 여러분들이, 오, 오정태 아저씨 왔는데 지금, 예, 어떻게 인사를 할지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동화책에 나올 만한 사람이, 예, 나왔어요 지금. 동화책을 뚫고 나온 우리 정태 씨.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시장님. 이 5월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이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할 때 오시면 좋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참 좀 아쉽지만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 좀 부탁드려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석장리 구석기 유적은 우리, 네, 오정태 씨, 우리 구석기 개그맨 딱 어울리는. 아, 어울려요? 네. 우리 인류가, 한반도의 인류가 처음 살았던 데예요. 수만 년 전부터. 1964년이니까 저도 태어나기 전인데, 1년 전이구나. 그때 대한민국 최초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됐어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30년 동안 발굴했는데, 구석기 유적이 석장리에서 처음 발굴되고서 10년 후에 국사역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석장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구석기 유적이 발견돼서 한반도의 인류가 수십만 년 전부터 살았던 것이, 네, 증명됐다. 아, 이렇게 여기에 진짜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와. 수십만 년 전부터 만 년 전까지 살았던 곳이 이곳, 오, 석장리 구석기 유적이고요. 그 전까지 국사교과서는 단군 조선부터 썼었는데, 예, 네, 석장리 구석기 유적이 나오면서 역사가 수만 년 전으로 한반도 역사가 끌어올려진 곳이고요. 그래서 석장리 구석기 축제를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렇지만 더 재밌게, 알차게,
알차게 네. 오정태 네. 아저씨도 나오고 네. 요리도 해보고 네. 모두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 대표 선사문화축제 맞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곳 공주가 이 정말 많은 시간, 10만 년요? 10만 년? 오. 수십만 년 전부터? 수십만 년 전부터 만년 전까지 오. 이곳에 우리의 인류, 구석기 인류들이 이 자리에 털을 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한 발견인 것 같아요. 터가 좋네.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공주시가 또 상당히 많은 변화를 또 겪고 있다고 하고 네. 많은 또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공주 시민이 자랑스러워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특별히 자랑할 만한 또 공주의 또 소식이 있을까요? 자랑할 만한 건 네.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예, 네. 이 터가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딱 정답입니다. 금강이 이렇게 유장하게 흘러가고 또 민족의 영산 계룡산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구석기인들이 처음 한반도에서 처음 살기 시작한 것일 뿐만 아니고 고대 삼국에 백제 수도가 네. 여기서 64년간 있었죠. 네네. 그리고서 충청 가명이 300년 넘게 공주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충청도의 중부권의 중심이 공주인 거죠. 올해는 특히 저희가 무령왕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백제 무령왕이 서기 521년에 백제를 다시 일으켜서 중국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노라 라고 선포한 지 1500년이 됐네요. 1500년 벌써 수십만 년보다는 짧긴 하지만 그것도 엄청난 그 그래서 네. 그 백제 무령왕의 왕릉이 발굴된 지 또 50주년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무령왕의 해로 선포를 하고 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역사를 잘 알아야만 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네, 역사를 잘 알아야만 자기 고향에서 자랑스럽게 살 수 있겠죠. 예, 그런 공주시의 무령왕의 해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 근데 무령왕릉이 세계 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돼. 유네스코 세계 유산. 이거는 예 명품이죠. 예. 아이고. 아니 갑자기 정태 씨가 엄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거 얘기하니 갑자기. 아, 저 무령왕릉 두 번이나 보러 갔는데. 아, 그래요? 예, 예. 두 번? 예, 아이들 데리고 딸들 데리고. 아, 내리고, 예. 아 우리 정태 씨 딸하고 배울 수 있게 다 이렇게 다 안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교육으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산성하고. 지금 무령왕릉 있는 송산리고 분군하고 네. 마곡사 이 세 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야, 그야말로 박수! 대한민국이 자랑을 할 만한 그곳이 바로 이곳 공주 아니겠습니까? 그 출발이 석장리라는 거죠. 네. 석장리 그렇죠. 네. 그 출발이 석장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의 공주가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아, 그렇죠. 넓게 나가서 대한민국까지.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정태 씨는 뭐 공주랑은 뭐 개인적으로 여기 고향도 아니잖아요. 저요? 예. 예. 저는 이게 충남이 고향이다 보니까 공주는 뭐 정말 많이 와 보는데 뭐 예. 석장리 그리고 또 여기 또 산이 있습니다. 산성. 뭐 뭔지 아세요? 산성 이름. 공산성 아닙니까? 공산성. 공산성. 아까 나왔어. 예. 거기는 안 가. 그리고 가봤어. 시장님 말씀하실 때 딴 거는 다 듣고 그거만 못 들었어. 아, 예. 예. 공산성.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야, 되게 멋있다. 아름답다는 성이거든요. 거기 또 딸들 데리고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럼요. 예. 그런데 사진 찍으면 우리의 역사를 우리 따님들이 어린 시절과 함께 간직할 수 있는 좋은 여행도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백제 이런 그렇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 공산성은 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대요. 한 번 가면 계속 막 찾아서 그냥 가서 구경하고 싶은 또 가요? 공산성. 시장님 몇 번 가셨어요? 저는 뭐 한 번 이상 가셨어요. 하루에도 두 번 갈 때도 있고요. 많이 가는 거. 자, 오늘 이렇게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부모님들 손잡고 즐길 수 있는 축제는 아니지만 랜선으로 여러분들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까 2021 온택트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제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이제 잠시 또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요. 예. 한 말씀 부탁드려볼까요?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가라고 그러면 음식 같이 만드시네? 오늘 만들어야 돼요. 네. 밖에 가서 네. 오늘 네. 그 석장리에도 네. 우리가 온라인 축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석장리 유적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제가 다니면서 네. 음식은 드시지 마시라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계시라고 이제 캠페인도 하고 해야 됩니다. 오늘 네. 원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 오정태 씨도 예, 예. 이렇게 그 셰프로서 등장해 주시고 네. 우리 좋은 재료로 네.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석장리 구석기 축제 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장님 우리 전국의 우리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데
밝은 모습으로 손 한번 그렇죠. 흔드시면서 우리 시장님 어린이날.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야,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네. 예. 자, 우리 정태 씨. 네. 예, 예, 예. 마이크 빼고. 자, 예. 이제 우리 아주 잘생기신 우리 네. 시장님과 함께 인사를 나눠봤고요. 예, 예. 아, 오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열심히 또 준비를 해줬습니다. 예, 예. 우리 시장님이야 많은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예, 예. 오늘 특별히 우리 정태 씨 아, 셰프로 모셨습니다. 셰프로 왔죠, 제가. 아, 예. 우리 정태 씨가 오늘 어떤 또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해 주실지 아, 기대가 예. 되는데 오늘 어떤 음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저요? 네. 일단은 저는 뭐 우리 어머님이 네. 식당을 30년 동안 했어요. 어깨 너머로 음식을 한 몇천 가지를 내가 맨날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음식만큼은 자신 있고 예. 얼굴만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제 음식은 아주 이쁘고 아주 맛있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예. 야, 좀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정태 씨 어머님께서 야, 음식을 30년. 예. 이게 사실이죠? 친구들, 그리고 자취를 제가 10년 넘게 했어요. 혼자 사니까 네. 음식을 안 하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음식을 내가 다 하고 이렇게 먹어서 예,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아, 그래요. 남자분들 뭐 대학 다니시면 또 우리 또 정태 씨 개그맨 예. 초창기 때 예. 자취 생활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때 자취 생활 많이 했죠. 예. 실력이 오늘 또 딱 나오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구석기 음식은 네. 정말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다이어트 음식. 아, 양념이 안 들어갑니다. 아, 구석기 때 직접 뭐 음식을 드셔보셨나요? 아, 그 공부를 했죠. 아, 몇십만 년 전부터 살아오신 정태 씨. 구석기 때는 양념이 없어요. 칼도 없잖아요. 어, 그런 돌로. 거? 돌로 했지. 돌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음식은 손으로 다 찢어서 이빨로 뜯어서 요리를 볶고 어떻게든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우리 예. 이빨로 뜯지는 맙시다. 예. 아니 내가 먹을 것만 뜯을게요. 아, 오케이, 예. 오케이. 내가 먹을 건 내가 뜯고. 알았어. 예. 알았어. 엄마 주면 안 돼. 내가 먹어야 돼요. 어, 오케이. 예. 일단 오늘 정태 씨와 함께 요리를 이제 예. 시작을 해 봐야 될 시간인데. 예, 예, 예. 아 솔직히 좀 못 믿어요? 아 기대가 되는데. 아 이렇게 저처럼 예. 닮은 사람들이 요리를 잘해요. 그래 손맛이 좀 있다. 옥동자 알죠? 옥동자 알죠? 요리 엄청 잘해요. 옥동자 씨, 예예 예, 요리 예. 좀 잘한다고. 오지연 씨, 요리 오지연 잘해요. 씨. 그래요. 박희순 요리 잘해요.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요리를 좀 잘 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도 자취생활 예. 좀 했거든. 아 그래요? 예. 얼굴이 이렇게 생겨야 잘하는데. 아 그런가? 네. 일단 오늘 제가 그럼 정태 씨한테 예, 예. 배워보는 걸로 저는 조수 역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짠. 자 오늘 요리는 말이죠 이 구석기 시대에서 이렇게 먹었던 요리를 아저씨와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사냥을 한 거예요. 나가서 소를 잡았어. 아 근데 이거 잡을 때 되게 어려웠잖아. 아 저는 쉬워요. 구석기 사람이라. 아 그래요? 네. 아, 한 명 다쳤다는 소리가 있던데. 어? 다쳤 누구 다쳤어? 이거 막 던지다가? 아, 한 명 다쳤죠. 아 그렇죠. 지금 그럼 구석기 시대는 어떻게 치료를 받지? 다치면 사냥하다가? 아, 다치면요. 네. 시간이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들 다치면 가만히 누워 있으면 다 치유가 돼요. 예, 이게 살이 아무르니까. 예.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는 예. 어떻게 때려잡냐면 예. 그냥 날라서 뿔을 잡아요 일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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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을 잡아. 뿔을 잡고 소가 죽을 때까지 뿔을 안 놔요. 아 안.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그 뭐 최배달이야 최배달? 계속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소뿔을 예. 잡아. 엄마 내가 막 이렇게 막 치고 막 이거 아니고? 치면 안 돼요. 이게 공격하니까. 아, 예. 죽을 때까지 그냥 잡고 있으면 아, 여러분이 오케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를 예. 잡는데 1년 걸렸다는 소리가. 아, 5년. 5년 예, 5년 만에 고기를 잡아서 오케이, 오케이. 이제 바로 갖고 오는 거예요. 네, 예. 네. 저 장갑 좀 주실래요? 장갑 하나 드릴게요. 자, 오늘 자, 요리의 오늘 어떤 제목은 요리? 예. 불맛 샐러드입니다. 야, 불맛 샐러드. 야. 샐러드가 예, 불이 나요, 여러분들. 예. 자 냉장고에 보시면 일단 온갖 야채들 많이 있죠, 많죠. 여러분들 일단 빨리 빼시고 예. 자 이런 후라이팬 예 좋아요. 아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불판 있어 일단 불판 있고. 잠깐만 이게 그 소에 우리가 잡은 거? 어 잡은 거 지금 그 이거 아닌데 이거 덜어놓은 거예요 덜어놓은 거. 야 이게 육질이 이게 살아 있어요. 이거 그냥 그 쇠고기가 아닌데 이거 뭐예요? 이거 살아있다고요? 예 네. 죽었는데? 아니 죽었는데 아, 색 빛깔 때깔이 때깔이 좋아. 이거 소개 좀 해봐요. 이거. 야 이거 정태 씨가 확실히 또 아시는구나. 네. 이게 일반 소고기랑 좀 다릅니다. 네. 공주의 알밤 축제가 유명하잖아요. 네. 공주는 그만큼 알밤의 산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고기가 네. 알밤을 먹고 자란 소고기. 소가요? 예. 그리고 단백질, 칼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답니다. 아 예. 공주 알밤 유명하죠? 알밤 한우. 아, 그 알밤을 먹은 한우라고. 알밤을 먹은 한우. 그러면 한우에서 네. 알밤 맛이 나요? 진짜? 아니 안 나. 어? 솔직히 저는 좀 방송 거짓말 하는. 아니 소고기에서 알밤 맛 나면 안 돼. 저 앞에 작가님이
어, 난데. 아니 진짜 솔직히 안 납니다. 안 나요. 소고기에서는 알밤 맛 안 나. 그러니까 진짜 먹긴 먹었죠? 아 먹었어요. 아 예. 알밤을 먹었어요. 그리고 공주 밤이 예. 보관 기간이 또 길기로 유명합니다. 아, 밤이 잘 상하거든. 이게 여러분들 이게 공주 알밤이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지리적 표시제라고 알아요. 아 지리적.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거기에 이게 공주는 알밤이 이렇게 등재돼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엄청 유명한 겁니다. 산지 표시. 예, 예. 공주 알밤 뭐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와 이거 너무 색깔이 좋네요. 보관 기간도 길고 예. 단맛이 아주 꿀맛입니다. 꿀맛. 아. 예, 까는 것도 있어요. 예, 까. 예, 예, 이거 이제 전시 아, 전시용이 있고 예, DP DP. 아 이게 까는 것도 있잖아. 우리는 원시인들은 이거를 그냥 먹어야 돼. 이 안에 뭐 하나 먹을게요. 하나 먹어. 알았어. 먹어도 되죠? 하나 먹을게요. 알밤 있어요? 다들 알밤? 네. 지금 자리에 알밤? 아 알밤 있다. 알밤 한번 들어봐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알밤 하나씩 들어봐요. 있으면 알밤이 있는지 없는지. 친구 알밤 있어요? 알밤 없어요? 아유 오케이. 저기는 있고 여기는 또 없고. 우리 정태씨 알밤 맛 어떤지 소개 좀 한번 해줘봐요. 알밤이요? 알밤. 야 이거는 먹어봐야 됩니다. 이게 이 알밤이 입안에서 그냥 단맛이 확 나면서 녹아버리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일단 상당히 그 밤을 먹으면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있어. 아, 아삭아삭한 맛이. 정말 자, 이 한우가 정말 정말 부럽네요. 부럽죠? 알밤. 사람이 먹기도 그 귀하다는 알밤을 네. 예, 소가 먹고서. 그리고 또 우리 또 오늘 재료 중에 네. 알밤도 있으면 또 토마토. 아, 토마토 공주. 토마토 공주. 공주. 어. 친환경 완숙 토마토입니다. 아주 찰지고 건강한 맛을 자랑하는 토마토. 토마토. 요 잡아보세요. 탱탱합니다. 와. 물름 이런 게 없습니다. 예. 기가 막히네요. 와. 기가 막히게 단단합니다. 정말 신선할 것 같고 많이 꽉 차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또 남자들한테 좋아요. 아빠가 이게 토마토 그렇게 좋대요. 아 좋아요. 아침에 아빠 있으면 토마토 꼭 먹으라고 하세요. 아시죠? 토마토 정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또 계룡 딸기. 딸기. 계룡 딸기 있는데 야 이거는 뭐 설탕인가 꿀인가? 딸기인가 설탕인가 꿀인가? 설탕 맛 꿀 맛. 이 설탕 넣는 거 아닙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맛있는 향 봐. 벌써 잠깐 들었을 뿐인데 향이 그냥 딸기 향이 진동을 합니다. 야. 예. 딸기도 유명하죠. 그리고 또 구석기 시대 때는 이런 거를 입에 이게 보관을 해놓고 밤에 먹어요. 아 그래 어떻게? 예, 어떻게? 이렇게 그래갖고 목쪽 옆에다 보관을 해놔요. 아저씨 먹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하지. 하나 먹어요. 네, 하나 먹어. 하나 먹. 일단 정태 씨가 긴 먼 거리 오느라고 좀 피곤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좀 이렇게 보충. 당을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공주의 특산품으로 보충을 하라고 일단. 야, 진짜 달다. 딸기가. 와. 그리고 신풍 고추. 와. 신풍 고추. 아주 유명합니다. 신풍 고추. 아, 이거는 원시인들이 네, 이거는 보관 안 해요. 윤기, 윤기. 아, 좋네요. 아삭한 싱싱함. 예. 그리고 이게요 맵고 그렇지 않아. 보관 빨리 하시고. 와, 이건 보관. 이건 보관. 보관해야 돼, 보관. 아, 이거 원래 원신들이 원래 이거 안 하는데. 아니, 해야 돼. 오늘은 해야 돼. 내가 할게요. 이게 안 매워. 매워. 매, 이 맵잖아요. 왜 이렇게 안 매워? 안 매워. 원래 이게 아삭아삭한 맛이라니까. 어머. 비타민도 풍부하거든, 이 고추가. 야, 이거 쌈장 없이도 맛있네요. 아, 그럼요. 향도 지금 난다. 고추 향이. 오이네요, 오이. 안 매워요? 오이가 안 매워? 안 매워.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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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리고 이거 보관 좀 할게요. 이게 고추 이 과즙이 이렇게 풍부하다. 시원한 맛이 납니다. 아 우리 친구들이 지금 뭐 6시 내 고향 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빨리 요리를 해야 되니까 구석기야 밥 먹자. 아 예 안 맞네 호흡이. 정국 노래잖아. 무한 도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랜선이 좀 느려져서 그러죠. 아니 예. 소리가 지금 일단 음성으로. 구석기야 밥 먹자. 예, 다 먹었나 봅니다. 예. 자, 박수! 예. 구석기야 밥 먹자. 예. 이제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리해야죠. 자, 여러분들. 정말 특 AAA급 이 한우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옛날에는 구석기 시대 때는 양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양념. 양념 없었죠. 없었죠. 와, 똑똑하네. 똑똑하죠. 양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는 이런 양념 같은 걸 안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이게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이런 데다가 네. 소금 좀만 줘요. 소금. 아니 양념 없다며. 아, 예. 자, 여러분 구석기 시대 때는 양념이 없어요. 네. 네. 꼭 구석기 시대 음식으로 먹을 거면 여러분 양념을 안 넣으면 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예. 뭐가 있는지. 싱거운 걸 싫어해요. 좀만 줘봐요.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에 있는 정태 씨에서 예. 제가 미래에서 예. 미래에서 소금을 가지고 뿅 하고 왔어. 방사능 조심해야 돼. 방사능. 미래에서 왔으니까. 네. 요거 요거. 좋습니다. 아, 아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쨌든 예. 뭐 구석기 시대에는 아. 양념은 없었겠지만 아, 예, 네, 소금은 또 감히 했어. 눈에 이게 눈에. 아, 미안해요. 예. 네. 재밌어. 자. 이게 약간 네? 소금으로 좀 절여줘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네. 아 많이 안 하죠. 예. 그렇죠. 적당하게. 적당하게 우리 친구들 예 적당하게 조금만 절여줍니다. 예. 자 사이사이 조금만. 예. 아, 소금으로 약간 밑간을 한다. 약간 밑간을 그렇죠. 한다라는 예. 느낌으로. 예. 근데 우리가 그 공주 석잔이 구석기 축제를 하지만 정말 구석기처럼 생고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구석기 요리라고 생각하시면서 예. 자 오늘 불맛 나는 예? 불고기를. 자 이게 네. 아 빨리 녹아라. 네. 아직 예 어. 티나면 안 돼요 이게 좋습니다. 소금이 예. 자 예 이렇게 소금 대충 넣었어요? 예? 다 넣은 거예요 이제? 넣은 예, 거야? 넣, 오케이 오케이 넣습니다. 요거 필요 없고 요 뭐 예, 예. 후추도 있네. 미래 시대 후추도 있고 후추요. 이따가 공중에서 한번 떨어뜨려 한번 더 다시 미래에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불도 오오오오아 꺼졌다. 아, 꺼졌어? 자자 자. 오케이 오 이제 바로 지금 넣으려고? 예, 야채를 썰어야 되는데 야채 썰어야죠? 예, 불만 좀 담궈놈고 예. 오케이. 자, 야채는 여러분들 예, 멀리 가서 사오지 마세요. 냉장고에 있는 거.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꺼내서 냉장고를 털면 돼요, 우리 친구들. 굳이 밖에 가서 사오고 그러지 마세요. 예. 제가 그 맛을 보장하지는 못하니까 예 일단은 구석기 시대라 생각하고 자 냉장고를 탐험을 한번 해봐요 우리 네. 자 냉장고에 봐서 예. 뭐가 있을까요 냉장고에 자 여러분들 예. 냉장고에서 뭘 어. 꺼내 오셨을까요 야 공주 오이도 있고요 예. 예. 우성오이 우성오이 야 공주 우성오이 와 토마토 토마토도 공주 토마토도 있고요 기가 막히죠 예. 단단하지요 와 단맛 야. 좋습니다. 아. 단맛 좋아요. 야 이거 고추. 너무 맛있어요. 너무 고추. 맛있어. 고추. 고추. 고추 예. 신품 고추인가요 이게? 신품 고추? 와 이거는 오 정말 큰 고추. 예. 파프리카. 파프리카. 아 좋아요. 컬러 파프리카. 자 딸기도 옐로우. 넣고요. 예. 딸기도 들어가? 예. 딸기도? 구석기 시대 때는 다 넣어요. 무조건. 아, 구석기 시대 아, 다 예. 넣고. 계룡 예. 맛을 내야 되니까. 예. 설탕 딸기, 꿀 딸기. 기가 막힙니다. 자 우리 야채도. 야채. 야채도 이쪽에 야채도 놓고 자 이쪽에 오케이. 넣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는 어떻게 해요? 돌이 있죠. 신석기 시대 때는 돌을 갈아서 칼로 만들고 송곳으로 만들고 막 끌채 만들고 이게 신석기 시대고 구석기 시대는 그냥 돌 갖고 뾰족한 걸 찾아서 이렇게 했대요. 알죠? 그거를 이게 다듬고 이런 게 아니고 다듬고 뾰족한 돌 가지고. 그냥 돌을 해서 뾰족한 데는 이게 뾰족한 걸로 쓰고 넓적한 데는 망치로 쓰고 아. 그렇게밖에 못 사용을 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떨어뜨려. 예. 어, 일단 뭐가 왔어 또 미래에서 온 거야. 증거는 예. 오 이거 뭘까? 네. 아, 예, 왔어요 미래에서. 아 예. 자 우리 오이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막 해서 아 예 요걸 좀 치워놓을까 이렇게 치워놓고 예예 예, 예. 아 벌써 정태 씨가 오이를 딱 등분하는 거 보니까 이게 또 이게 요리의 내공이 바로 느껴지긴 하네요. 예예 예, 제가 그 커팅의 어떤 된장찌개를 하도 많이 조회가 예, 깊어 예 된장찌개를 하도 해서 자 이 오이는 여러분들 너무 잘게 썰면 맛이 없어요. 그렇죠. 오이 안에 이 육즙은 아니고 과즙, 가즙, 야즙, 야즙이 야즙. 좀 풍성해야 맛있거든요. 너무 야, 하지 말고 예. 꽁지는 따야 돼. 이거 써. 예, 쓰니까. 예, 쓰니까요. 예. 네. 형님 그 어떻게 형수님이 네. 음식 잘해줘요? 아니 저는 제가 요리를 더 잘해요. 아 형수님보다? 어, 개인적으로. 그럼 예. 형 좀 도와줘요. 아니, 뭐 도와줄까요? 그 야채 좀 썰어봐요. 아니, 칼은 하나니까. 아 그렇다고 제가 구석처럼 이거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 손으로 해야 돼요. 아, 손으로? 예, 오이 같은 건 손으로 해야지. 예, 자 이제 구석기 시대에 예, 제가 아내하고 남편 하십시오. 예, 예. 자 이거 밭에서 따갖고 오고 막. 밭에서 해서. 따온 거야. 예, 예. 아내? 아내죠 저는. 아 여보, 나 이거 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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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꽃을 따왔고. 으아! 불, 불 따왔어, 불. 으아! 불. 자, 양상추, 양상추. 으아! 양상추. 으아! 자, 딸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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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썰고. 으아! 딸기 꼭지는 안 따고. 아, 꼭지는 빼서. 예. 꼭지는 넣으면 안 됩니다. 꼭지는 넣으면 안 되고요.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파프리카. 파프리카 숨벙숨벙 자르고. 예, 이거는 구석기 시대니까 막 예.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지금 뭐 만드는지는 아시죠? 예, 파프리카도 하고. 정확하게 어떤 음식, 어떤 요리, 어떤 맛이 나올지 일단 저는 뭐 머릿속에 상상이 되진 않습니다. 요거 좀 속, 요거 두꺼운 건 좀 빼고.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네. 자, 냉장고에 있는 야채 다 털어서 야채를 네. 이렇게 해요. 그냥 야채 먹으면 여러분들 안 보이니까 예, 좀 맛없을 수도 있어요. 자. 네. 자, 오이가 네. 있는데 이게 오, 고추 이거. 아, 고추가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매운맛이 없기 때문에 예. 예. 공주 신품 고추죠? 신품 고추. 매운맛이 없기 때문에 아주 씹는 식감이 좋을 것 같아요. 씹는 원래는 식감이. 이게 좀 뜨겁게 하겠습니다. 뜨겁게. 아, 좋죠. 와! 와! 좋습니다. 어, 칼질 잘한다. 정태 씨 너무 잘해. 여러분들, 네. 고기를 먼저 넣어야 돼요. 예. 야채부터 넣으면 안 돼요. 예. 고기를 먼저. 자, 저는 소금으로 약간 밑간했어요. 예. 네. 누가 보면 오, 스테이크인가 할 정도로. 예, 아주 둥글둥글하게 네. 넣으면 됩니다. 예. 저 자, 구석기 시대는 예, 여러분들 네. 이 이런 이 부침개가 없어요. 손으로 손으로 해야 됩니다. 뜨거운 거 같죠? 안 돼, 안 돼. 야, 친구들, 친구들, 아저씨처럼 하면 안 돼요. 예. 아니, 야, 또 떨어졌어. 미래에서 떨어졌어. 이거 뭐, 아. 미래에서 떨어졌어. 아, 신발 신는 거. 예, 미래에서 떨어졌어. 또. 아유, 우리 고성남님, 저희도 요리 참석해요. 예, 감사합니다. 다다님, 개그맨님들과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음식을 잘하니까. 아. 네, 좋아요, 맞습니다. 또 어떤 거? 탈 것 같냐, 이게. 좀 줄일까, 불을? 아, 불을 줄였으면. 좀 더 줄여야 돼. 예, 좀 더 줄여주세요. 많이 줄였어요. 예. 자, 일단 손으로 싹싹 고기를 이렇게 넓히면서 누르는데, 아, 일단 조예가 있어. 느낌이 와요. 자, 자 이거 지금 하나씩 안 폈습니다, 일부러. 예, 도톰하게 했네요. 예, 도톰하게. 예. 구석기 시대니까. 예. 예. 야, 연기가 지금 모락모락 나면서 왠지 모르게 진짜 뭔가 요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야, 알밤 냄새가 좀 나요. 진짜로? 어, 예. 구수한 냄새 나지 않아요? 아, 고기 냄새가 구수하죠? 예, 알밤 냄새. 아니, 그건 모르겠다. 아, 예. 아, 개인적으로 알밤을 먹고 자란 소고기라고 해서 알밤 냄새가 나면 그건 좀 아닐 것 같아. 소고기를 먹는데 알밤을 먹는 느낌이 나면 예. 안 되지. 오,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야, 근데 이 아저씨 네. 얘기를 안 듣고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스스로. 그냥 불고기를 하고 있다고. 어, 구석기 시대에 이게 집게랑 젓가락이 많이 있네요. 보이네요? 하늘에 떨어졌구나. 그, 하늘에서 다 떨어졌어. 응, 하늘에 떨어졌어요. 아, 예. 미래에서 막 오고 있어. 자, 손으로 구우면 절대 안 돼요, 네네, 여러분들. 네네. 예. 자, 이게. 야, 공주 알밤 소고기가요. 예. 정말로 다른 소고기보다 단맛이 강하대. 그러니까요. 단맛이 강하대. 지금 한우만 보여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예. 저도 소고기 많이 먹어봤지만, 딱 구워지면서의 그 색깔도 예. 되게 예쁘다. 와, 예쁘다. 예. 오, 육즙이 살아있을 것 같아. 야, 이 냄새가 지금 스튜디오 안에 아주, 여러분들도 지금 냄새 나죠? 아 지금 아마 가정에 저 우리 오선혜님 임수미 네. 임수미 막 춤추고 있어. 아 춤대 춤대 춤댑니다. 수미 춤추고 있어 지금. 앞치마 메고 수미 춤추고 있어. 고기 익을 동안 제가 이제 가수로 또 활동할 거예요. 노래 갑질이야. 갑질이야? 어떤 노래예요? 자 우리 친구들 소개 한번 해주시죠. 갑질이야. 갑질하지 말라고. 예, 갑질이야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네. 갑질이야. 갑질이야. 뭐 그리 대단하다고 갑질이야 아예 갑질이야 뭐 그리 특별하다고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는 우리 인생 살아 나누고 베풀고 살기도 짧은 우리 갑갑하지 말자 공주 한우 먹자 공주 한우 먹자 공주 한우 먹자 나누고 살게도 진짜 모자란 세상인데 우리 많이들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예. 베풀면서 살자. 온신영 네. 이게 소리로 들어봐야 돼요. 소리 지글지글 너무 좋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뒤집어? 네.
좀 늦었네요. 조금 늦었어. 아, 처음에 괜찮아. 이 처음에 불을 너무 세가지고 처음에 좀 세트던 것 같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 딱 좋아요. 딱 좋을 것 같아요. 양념이 오케이. 거기에 뭐 별도의 다른 양념 필요 없어요? 구석기 시대는 양념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양념을 안 넣으면 정말 이 음식이 조금 심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그래도 건강식이고 예, 다이어트에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담백하겠다. 양념을 웬만하면 넣지 맙시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야, 고기가 그냥 뭐 일단 묵직하게 있네. 묵직하게. 묵직한 느낌이나. 자, 이 샐러드 야채 종류는 일단 그대로 놔두고. 오케이. 자, 이게 오늘 뭐 공주에 제일 좋다는 어떤 이 공주 특산품을 가지고 하니까 일단 뭐 풍성하네요. 풍성해. 자, 우리 한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구우면 질겨요. 이게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날로 먹는 애들도 있었어요. 구석기 때. 그렇지. 형 알아요? 그때 날로 먹었지. 구석기 때 막 날로 그냥 이 살아 움직이는데 막 먹고 막 그랬대요. 근데 우리는 익혀 먹는 거야 지금? 바짝 익어야지. 혹시 모르니까 요즘 시대에는 맞아요. 근데 너무 익어도 맛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희는 지금 온택트로 2021 공주 석장님 구석기 축제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구석기 다이어트 한번 해보자는 느낌으로 간을 뭐 많이 하지 않고 건강하게 불맛을 가미한 불맛 샐러드로 한번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인공 조미료 같은 거 뭐 몸에 좋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니까요. 너무 안에 안 익었나요? 안 익었는데 안에? 안 익었어. 알았다고요. 원래 그냥 먹어도 되는데. 알았다. 네. 좋습니다. 한 번씩 더 해주고. 네. 어느 정도 사실은 고기가 워낙 신선하기 때문에 예. 뭐 이게 고기 육회로도 먹잖아요. 예. 육회로도 제가 그 뭐 프로그램에서 황금 도시락이라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도시락을 싸주는 게 있어요. 정말 하루에 200개씩 막 스테이크 굽고 그래요. 아, 그거 괜찮겠다. 예. 의미가 좋네요. 굽는 것만큼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누기 위해서 또 도시락, 사랑의 도시락도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나누면 얼마나 또 의미가 있어요. 네. 야, 오늘 뭐 재료가 좋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음식을 만들어도 맞아요. 뭐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재료가 너무 맛있어요. 신선하고. 예. 끝내주네요. 자, 이제 이 익힌 소고기의 야채가 어떻게 조화가 될지 또 기대가 되네요. 토마토. 자, 몸에 좋은 토마토를 꼭 넣어야죠. 토마토 넣어야죠. 토마토로 들어가면 또 어떤 맛이 날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진짜. 아, 토마토가 근데 되게 단단해요. 단단하면서 막 토마토 물르면 좀 먹기가 좀 그렇거든요. 네. 근데 아주 식감이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잘 썰어지고 단단하고 토마토가 뭐 건강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자, 우리 친구들 요리 다 돼가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다 돼가요? 동그라미 딱 올려서 그냥 반응, 호응을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불 조심하고요. 예, 저기 우리 호성이 어머님은 벌써 드시고 계시네. 벌써? 예. 호성이 어머니 벌써 드시네요. 야, 호성이네는 그 뒷백에 그냥 책이 그냥 책이 많네. 우리 호성이 책을 많이 읽나 봐요. 그래요. 책을 많이 읽어야지. 맞아요. 아저씨도 이렇게 구석기 시대에 어떤 게 있었고 어떻게 생활했고 이게 책에서 다 배운 거거든요. 아, 그렇지. 우리 책을 읽어야죠. 우리 아이들이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예. 우리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책을 읽으면 개그를 해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럼요. 예. 네. 여보? 네? 저 올리브유 좀 줘봐요. 올리브유. 예. 여보, 휴지 좀 줘보세요. 휴지. 키친 타월. 예. 키친 타월. 예. 키친 휴지. 키친 좀 더. 키친 타월 좀 더. 자, 이렇게 좀 닦아주시고 조심해야 돼요. 이건 엄마가 해요. 뜨거워요. 이거 아이들이 프라이팬에 잘못하면 화상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형 고기 왜 냄새 고기? 진짜 미치겠어. 우와. 야. 기가 막힙니다. 자, 집에서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예. 집에서는 굳이 이렇게 오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에서는 야, 요거 이제 고기. 야, 고기가 오, 고기 향이 그냥 너무 좋다. 자, 여보. 이게 구석기 시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요리를 하면 돼요. 네. 그 대신 너무 바짝 익히지만 말고 야채는 살짝만. 야채 그렇게 많이? 너무 이쁘죠? 근데 이 고기는 익혀놓은 게 이제 여기가 끝인가 더 안 익히나요? 더 안 익힙니다. 더 안 익힙니다. 어떤 요리가 이게 딱 탄생이 될지.
자, 구석기 예, 예. 시대에 우리 구석기인들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아, 구석기인들이 먹었을 것 같은 음식. 예. 일단 불은 불을 켜서 이렇게 뜨겁게 그냥 데펴서 그냥 먹지 않았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뭐 없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담백하게 오늘 불맛 샐러드로 만들어 볼 거예요. 예. 네, 소고기 불맛 샐러드. 지금 현재 우리 공주에서 나는 특산물로 함께 했습니다. 토마토, 오이, 고추, 파프리카, 딸기까지 들어갔어요. 딸기까지. 친구들 야채도 볶고 있어요. 대전에 사는 건우네. 네. 건우네도 지금 야채를 넣었어. 야채를 넣었어. 아, 예. 그러면 좀 우리가 같이 맞춰서 시간을. 네. 친구들, 네. 우리 구석기 요리하고 있는데 다 같이 온신 흉내 한번 내볼까요? 온신. 원신 흉내 어떻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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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잘 흉내 잘 내면 선물 주자, 선물. 선물이야, 선물. 우리 누가 친구들. 제일, 정태 씨랑 누구랑 제일 잘 하는지 선물. 자, 온신 시대에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아, 저기 하늘에 향기다. 이렇게 빌고 있는 거. 기우제, 기우제. 비어라. 누가 열잖아. 와라. 재밌다, 재밌다. 비가 와라. 또. 아, 근데 우리 아이들 지금 제일 재밌어 하는 것 같아. 저기 성원재 대전인가요? 어딘가 성원재. 성원재. 원재 지금 내복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재도 잘했어. 원재. 아, 잘했어요. 한 번만 원재. 해봐요, 원재. 원재 해봐. 시작. 훗다. 원재.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렇지. 원재네 선물 아주 그래. 원재네 선물. 아 예. 아 원재네 선물. 원재 축하해. 네, 원재 축하해 선물 줄게요. 와 축하해. 원재 안녕. 어린이날이라. 아유 원재 안녕. 야, 지금 아니 그 당근 썰 때는 오. 칼 잡으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원재야. 야, 원재야. 지금 하면서 칼 썰면 안 돼. 원재 몇 살이에요? 몇 살이야? 아홉 살. 손가락으로 아홉 살. 아홉 살이야. 자 그럼 원재 일어나봐. 일어나서 지금 정태. 정태영하고 춤 한번 춰보는 거야.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준비 시작. 자, 비가 와라. 비. 친구. 친구 보고 싶어. 야, 원재 같은 구석기 저렇게 예쁘고 귀여워. 우리 동생. 원재, 동생도 잘한다. 동생 너무 귀엽다. 야, 너무 잘했어요. 와.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아, 소리도 또 잘 들린다. 자, 우리 친구 선물 드리고 네. 축하해요. 그리고 축하해요. 자, 문제 하나 주면 선물 하나 드려도 돼요. 문제 뭐? 축제인데. 오케이, 오케이. 문제. 자, 여러분들 빨리 이렇게 OX 퀴즈입니다. 네, OX. OX 퀴즈요? 맞으면 O, 틀리면 X. 구석기 시대에 공룡이 살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구석기 시대에 공룡이 살았다? 야, 진짜 제가 좀 저 분홍색 옷 입은 친구 있죠. 김나연이. 이윤이 김나연. 나현. 나현. 친구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빨랐어? 예. 구석기 시대에 공룡이 살았어요? 안 살았는데. 그 동그라미인데? 아, 동그라미. 아, X. 자, X. 우리 친구들 X 좀 들어줘요. X, X. 아, 구석기 시대에 공룡 안 살았어? 안 살았어, 안 살았어. 아, 구석기 시대에 공룡 안 살았어. 자, X 좀 들어주세요, X. 다 X로 바꿔버렸어, 자, 지금. 자, 이거 문제를 다시 낼까요? 아니, 문제는 구석기 시대에 동물을 살았다. 근데 나연이가 제일 빨리 동그라미인데. 아니, 이분들 세 명이서 X, 3X. 아, 오, 멋있다. 아, 3X. 오선의 임수미. 예. 대전인가요? 아버님, 대전이에요? 여기 나오시네. 나왔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어, 예? 대구요. 아, 야, 대구 맞습니까? 근데 예. 지금 가운데 따님이고 아빠 엄마 맞아요? 네. 어, 근데 무슨 삼남매 같아, 삼남매. 삼남매 같아, 삼남매. 야, 어린이날이라고 또 함께 해주셨네요. 아, 고마워요. 야, 자, 바로 선물 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 네.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해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한마디. 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네. 사랑해. 이 맛에 사는 거지 진짜. 네. 아. 그러면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네. 우리 아빠가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어, 아빠. 아. 네. 딸아 건강하게 커줘. 뭐?
못 알아들었죠? 뭐라고요? 이 약간 대구 사투리. 딸아 건강하게 살아줘. 이렇게 아 했죠. 건강하게. 네. 우리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 수미야 사랑해. 수미야 사랑해. 사랑해. 네 야,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어린이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네 선물 드릴게요. 선물. 선물. 네 선물 야. 드릴게요. 네. 야,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죠. 아, 행복하죠, 행복하죠. 예, 오늘 같은 날. 예. 아, 이게 또 야채가요. 예. 볶을수록 또 단맛이 훨씬 강해진대. 어, 그럼요. 예, 야채. 특히 저는 이게 토마토 같은 거 네.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주 맛있어요. 예. 어, 지금 야채가 다 볶아지고 있는 거죠? 예, 아주 잘 볶아지고 네. 있으면서 예, 많이 줄었죠. 줄었네요. 예, 다 떨어졌어요, 오, 지금. 네. 많이 떨어졌어. 자, 그런데 이제 프라이팬에 열을 간 이 야채, 토마토, 오이, 그리고 파프리카, 네. 그리고 고추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 자, 요걸 이제 어떻게 믹스를 해서 우리가 요리로 탄생이 될지 다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우리 형님, 구석기 네. 시대 때 네, 네. 이런 접시가 있었을까요? 구석기 시대는 그냥 뭐 좀 넓적한 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죠? 예. 예. 맞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예, 돌이 없으니까 이걸로 하는 걸로. 예. 예. 근데 그것도 돌 접시 같아. 돌 접시. 예, 이해 좀 해 주시고. 예, 빗살무늬 예. 돌 접시. 자. 구석기 시대랑 빗살무늬랑 상관없나? 야,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 향이 너무 좋아. 아, 향이 예. 너무 좋아. 자, 일단 예. 접시 놨고 예. 고기도 예, 거기도 좀 잘 된 걸로 일단 놓을게요. 예, 오케이. 보이게. 예. 야, 이거 잘 된 겁니다. 저는 지금 순간 생각나는 게 아침에 예. 이렇게 고기 좀 정말 신선한 공주 알밤 한우에다가 야채랑 같이 해서 빵 하나씩 딱 해서 먹으면 예, 예. 아침 뭐 아,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어, 고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또 이렇게 예. 플레이팅도 또 예쁘게 예. 또 잘해야 예. 이 음식이 아, 먹음직스럽죠. 잘해야죠. 예. 아, 이게 뭔가 좀 넣을 거 없을까요? 우리 또 아니, 거 이런 이런 것도 있대요.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거 예, 떨어뜨려. 떨어뜨려. 나 또 미래에서 왔어. 뭐가 왔어? 뭐가 왔어? 뭐가 왔어요? 뭘까? 아, 아 콜라. 자 원샷. 원샷. 자, 아 이게 조금씩 조금만 조금 할게요. 조금씩 너무 너무 많이 하면 또 예, 조금만. 자, 자 이거. 원래는 양념을 안 해야 되는데 네, 원래는 양념을 하는 예, 게 아니에요. 살짝만 예. 예. 제가 예, 양념 없는 걸 너무 안 좋아해서. 네. 예. 자, 이게 완성이 된 건가요?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저 지금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들 완성됐어요? 야채에 열을 가해서 어 지금 접시에 또 이렇게 다 담아 올려주셨는데 예, 예. 어, 저기는 이제 고기가 이제 어 그렇죠 고기가 덩어리가 아니고 그냥 야채 불고기처럼 해주셨어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방식은 어떻게 해도 그럼요. 예. 구석기 때도 예. 네.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구석기인들이 했으니까 네. 자 형 한번 먹어줘 봐요. 한번. 우리는 그럼 어떻게 먹어볼까요? 자 제가 한 거 좀만 좀 찍어주십시오. 예. 예, 좀만 내릴까요? 아, 이, 어떻게 어디서 아, 찍고 있지? 아, 오, 이쪽에서 찍고 있네요. 아, 여기네. 오, 이렇게 예. 되네. 야, 근데 아, 예. 고기가 아주 먹음직스러워. 흘러. 예. 예.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야, 근데 약간 딱 봐도 먹음직스럽다. 그렇죠. 이게 분맛 샐러드라. 네. 너무 태우면 안 되고 약간 예, 탄 듯한 이런 예. 이런 표현을 해 봤어요. 자, 접 저 예. 젓가락도 딱 있으니까 우리는 예.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먹어볼까요? 그냥 잡아서? 이거는 예 우리 아이들은 위생상 젓가락으로 네.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네. 구석기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손으로 찢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찢어서? 구석기니까 체험을 해야죠, 형. 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굳이 손으로 찢어서 먹자. 저희는 그렇게 아, 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먹어야 되니까 예. 구석기니까 모범을 보이자. 구석기 예. 축제니까 예. 예. 네, 석장님 구석기 축제라고 하면서 모범을 보이자고 하면서 예. 자, 미래에서 소금도 갖다 뿌리고 자, 발사믹도 아, 미래에서 갖다 뿌리고 어? 뜨거워요. 뜨겁지? 자 젓가락으로 먹읍시다. 예?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뜨거워. 지금, 예. 자, 자, 여러분 젓가락으로 먹읍시다. 너무 뜨겁네. 자 지금 드시고 계세요? 어우 야 근데 네. 달다. 이 도메이도가 달아. 어우. 야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먹으니까 네, 정말 같이 먹는 것 같네요. 랜선이지만 아, 그럼요. 같이 먹는 것 같아요. 네.
안산에 네. 사는 조준형. 네. 어우, 잘 먹고 있어. 준형이 잘 먹고 있어. 잘 먹고 있어요. 네. 준형이 반가워. 네, 아우. 지금 여러분들 이 우리가 굴뚝 안에서 먹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왜 굴뚝 안에서 먹어? 구석기인들은 이렇게 동굴 같은 데서 동굴. 아 미안해, 굴뚝이라 했네. 동굴이라고 생각하고. 동굴이라고 생각하고. 네. 어, 얼마나 시원해요, 형. 근데 여기가 지금 돔으로 돼 있는 데라 네. 일반 밖에서 사람들이 못 와 여기. 아 그렇죠. 이 방송 스태프들만 여기 있어. 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개인 방역 잘 하고 있었는데 네. 아까 전에 우리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 네. 이 방송하면서는 마스크 벗었어. 네. 잘 먹는다. 바로 옆에 마스크 있으니까요. 나가면서 바로 쓰고 나갈게요, 여러분들. 야 근데 네. 야 고기가 되게 찰지다. 고기가 찰져 찰져. 이게 그냥 곰주 한우가 맛있네. 아 진짜. 오, 이 향도 구수합니다. 근데 공주 알밤 먹고 컸다고 그랬잖아. 네. 이게 진짜 단맛, 알밤 맛은 분명히 안 나는 거 확실하고. 단맛이 좀 더 강하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요리한 사람의 이 정성, 그것도 칭찬을 좀 해줘야죠. 왜 재료만. 잠깐만요. 네. 오늘 우리 정태 씨가 네. 지금 공주 알밤 안으로 그냥 소금만 살짝 뿌려서 구웠잖아요. 네. 우와, 다른 거 필요 없어. 여기에 손맛 들어갔어, 손맛. 정태 씨 손맛이 들어갔네. 손맛. 끝내죠. 야, 예. 너무 담백해 지금. 아니 저도 먹으면서 놀래고 있어요 지금. 야 진짜 맛있네요. 야, 야 여기에 네 파프리카도 제가 또 같이 씹어봤거든요. 네. 단맛이 훨씬 더해져. 단단맛. 아니 형 나 진짜 이거 너무 잘 구웠잖아. 잘 구웠어. 야채? 잘 구웠어. 진짜 맛있어. 야 지금 또 여기서 댓글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네. 야 구석기. 야 이거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너무 궁금해서 와봤어요. 최고요. 알밤 안 넣어도 되나요 그랬는데 알밤이 고기에 지금 소가 먹었다니까요 알밤. 이미 공주 알밤 한우가 소 그 알밤을 먹은 소야 그래요. 근데 밤도 있어. 이게 밤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야 오케이 오케이님 휴게소 가면 알밤을 꼭 먹어요 그런데요. 아 공주 알밤. 네. 정말 그 임병수님 공주 알밤 고기 드셔보세요. 담백하고 좋아. 아, 정말. 어, 진짜 담백하네요. 정말 담백해요. 담백하다는 말 정말 확실히 제가 느낍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엘로아님은 공주 농산물 대박이네요. 대박이네. 지금 제가요. 어, 그냥 읽어드린 아이디 있잖아요. 그냥 읽어드린 아이디. 제가 선물 드립니다. 이거 안 해도 네. 뒤에 스텝이 다 적고 있어. 아. 그러니까 제가 읽고 정태 씨가 읽으면 그냥 선물 별다방 쿠폰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 어, 그거에 당첨이에요? 아 그냥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라는 소리예요. 누구? 용식 대전 백건호 가족 백 오정태 잘생겼어요. 아. 와 우리 지금 음식들은 다들 하셨을 텐데 예, 예. 아마 지금 저기서 그 요리하시는 고기가 공주 알밤 한우는 아니죠? 받으셨나요? 직접 소고기 사오신 거죠? 네. 어, 근데 진짜요, 여러분. 뭐 소고기가 또 가격도 있고 좀 뭐 비싸고 맛있지만 예. 공주 한번 오실 일 있으면 공주 알밤 한우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고기가 정말 맛있네요. 야 정말 제가 미식가인데 야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네요. 저는 지금 봐봐요 정태 씨. 예. 정태 씨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요리 어머니가 30년 동안 또 음식을 만드셨다. 예. 그리고 정태 씨가 자취를 했다. 예. 이 말 제가 믿을 수 있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요리인 것 같지만 네. 이게 또 손맛이 없으면 이런 맛이 안 나. 손맛, 예. 네. 그리고 정성. 정성. 예. 자, 요리하는 동안 방송 제대로 못했잖아요. 자 정태 씨 한번 예. 먹어볼게요. 정태 씨가. 이거요. 파프리카랑 같이. 아 이게 네. 정말 이 온도 조절을 잘한 것 같아요. 온도 조절 잘한 것 같아요. 살짝 탄 듯하면서 이 안에 육즙이 가득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와.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죠. 네. 야, 근데 저는 지금 밑에 토마토를 좀 굵게 해가지고. 토마토 위에 올렸거든요. 공주 알밤 한우를. 야 이거 5m짜리 파도 오겠는데요. 네, 이거 쓰나미 올 것 같아. 쓰나미. 와, 쓰나미 오죠. 이게 네. 지금 단단맛. 공주 알밤 한우의 단맛. 토마토가 또 열에 가해져서 더한 단맛. 자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요? 아니 앞으로. 네 너무 맛있어. 그냥 소고기를 그냥 이렇게도 야채랑 같이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이게 몸에 너무 좋아요. 건강에 좋고 그냥 또 동굴 같은데 야외에서 온신처럼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신풍 고추. 네. 그 아삭하다고 했잖아요. 아 이거 맛있지. 여기다 이제 또 어느 정도 씹혔을 때 형, 아삭한 신. 마이크를 좀 더 아 됐어요. 한번 씹어봐요. 소리 좀 들어보게.
이 아삭함. 아삭한 소리 들려요? 이 아삭함. 와, 맛있어. 야, 근데 오늘 고추 다 먹었어. 불맛 샐러드잖아요, 불맛. 네. 근데 후라이팬에 열을 가해서 야채에도 열을 가했기 때문에 네. 정말 불맛이 제대로 느껴져요. 예, 불맛 샐러드. 네. 예, 그냥 예, 금방 지었어요 이름을. 우리 작가님이. 오늘 정태 씨 정말 오랜만에 뵀어요. 네. 이렇게 같이 공주 석장님 구석기 축제에서 네. 불맛 샐러드 함께 만드는 셰프로 변신했어요. 오늘 어땠어요? 아, 정말 우리 많은 아이들과 또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렇죠. 함께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고 네. 우리 어린이날 우리 친구들 오늘만큼은 많이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저씨 얼굴 보고 웃어봐요. 웃자. 그래, 오늘 정태 씨랑 저도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예. 또 이렇게 좋은 또 우리 개그맨 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예, 예.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오늘 정말 우리 뜻깊은 요리도 함께 만들어봤고요. 이 음식의 맛 그리고 뭐 음식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엄마와 아빠와 그리고 누나와 동생과 함께 네. 가족의 정을 느꼈다는 데 의의를 두면 좋지 않을까. 아, 좋다. 역시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같이 어울렸다는 게 그럼요. 그것만으로도 온 어린이... 가족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겠어요? 네. 네.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태 씨 네.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예쁜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하면서 우리 인사를 네. 드려볼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했는데 우리 친구들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미래의 우리 한국의 희망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한국을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어린이날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구석기야 밥 먹자였나? 구석기야 밥 먹자. 아, 진짜 내 제목도 몰라.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 딱 구석기야 밥 먹자. 아, 우리 뭐 이렇게 호흡을 많이 맞췄기 먹자. 때문에 했으니까. 예.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자, 준비됐죠? 구석기야. 예. 구석기야 하면 다 같이 밥 먹자 이러고 했습니다. 아, 예. 예. 자, 구석기야. 밥 먹자. 아, 밥 감사합니다. 먹자, 감사합니다. 밥 먹자. 감사합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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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